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아트 캐신입니다. 간밤 있었던 CNBC 인터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Next Steps, 다음 단계 정책 때문에요. 시장이 Move Shockingly, 단기적인 충격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연준 의장의 지명, 내년 2월에 있을 이 지명권에 대해서도 브레이너드가 지명된다면 의회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아트 캐신의 인터뷰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마저 나눠보시죠. 네, UBS의 아트 캐신의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연준이 뭔가 증시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아트 캐신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네. 이분은 그 플로어에서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60년간 일하신 분이에요. 네. 전설이에요, 전설. 그러네요. 아주 터줏대감인데 이분의 성향은 뭐냐면 굉장히 뭐 인사이트가 있는 그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냐면 10년물 금리하고 주식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촉이 진짜로 남다르신 분인데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주식 시장하고 10년물 금리 관계가 이제는 굉장히 뭐 서로 뭐 등지고 사는 것처럼 옛날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를 걱정하냐면은 아트 캐신이 걱정한 거는 연준이 채권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네. 그래서 이 뭐 과거에도 이렇게 상실한 경우를 자기는 60년간 봐왔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긴축 발작을 경험을 했던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러고 항상 이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얘기하는 게 뭐 여러 번 얘기한 게 박스권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강한 장세가 온다. 그래서 S&P나 미국 장은 박스권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아지느냐에 아주 지름길이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자 지금 박스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뉴욕 증시는 아니죠. 네, 박스권일 때를 잘 노려라는 그런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와 주식 시장의 관계를 가장 잘 현장에서 말해주시는 분의 말이기 때문에 네. 연준의 앞으로의 어떤 바뀜 인선 정책 이런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트 캐신의 일단 이야기, 국채금리가 시장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셀럽 바로 이어갈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펀드 스트랩의 탐리 대표입니다. 함께 그의 말말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스피드 범프, 과속 방지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hopefully 바라건대 5%까지는 아니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속 방지턱 같은 하락이 나온다면 이때는 viable dip,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이때는 사람들이 overreact, 과민 반응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장세,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약간의 하락도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당신은 이때가 매수할 기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올해도 한 달 반가량 남았는데요. 미국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텀리의 이야기인데 텀리는 이제 한번 덜컹거리면 네.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덜컹거릴 그 건수를 우리가 한번 좀 하나씩 뭐가 봐볼까요? 첫 번째가 12월 3일이 부채 한도 유예 연장인 거에 뭐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때 덜컹거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덜컹거리는 건 테이퍼링을 시작해 보는 첫 번째 날에는 그쵸. 덜컹거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드를 중심으로 한 인선. 연준 의장. 예, 연준 의장의 인선에서 덜컹거릴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네 개의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사실 다 뭐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조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탐리가 좀 공격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하는데 항상 그 사람들이 이런 과속 방지턱이 나왔을 때 단점들만 얘기하는데 그 보는 순간이 사실은 매수의 기회다. 그때가 위험, 테이크 리스크를 할 때다. 위험을 감수할 때다. 이런 뭐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요. 탐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순풍이 아직도 불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깔고 있기 때문에 탐리의 과속 방지적 이제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텀리도 주식시장,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럽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신생 전기차 업체 루시드에 대한 정확한 밸류에이션 평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70%가량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프로덕션, 생산량의 확장은요, 기업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항상 위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위험도는요, supply chain disruption,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루시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라고 위험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6달러로 올렸지만, 현재 주가와 약 70% 정도의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마레찌로 돌아옵니다. 네, 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네. 역시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루시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비안도 네. 오늘 급락세가 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루시드나 리비안이 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차를 보면 막 눈이 돌아갈 정도로 너무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실제로 양산하는 양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아, 대량 생산도 안 했는데 리비안은 지금 시총 3위예요. 네. 폭스바겐보다 높고 그러면 이제 루시드는 지금 8위에 갔는데 내년에 지금 다들 약속한 게 뭐 만 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게 될까요? 네, 내년에 진짜로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양산이라는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모든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월가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자, 테슬라가 해낸 거를 봤을 때 분명히 루시드도 초기 테슬라처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루시드는 테슬라에서 부사자당을 하던 버나드 체가 가서 만든 거고요. 거기 CTO도 지금 뭐 테슬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엮어놨는지를 한번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락은 하지만 루시드가 지금 하락하지만 목표 주가는요 올라갔어요. 60불로. 지금 55불까지 지금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중국과 중동에 공장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초기 테슬라다, 루시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수도는 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부분들로 지금 계속 가는 모멘텀은 장착을 하고 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10월 말에 첫 번째 이제 차는 나갔고요. 이제 어떻게 양산으로 가느냐. 아리조나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들을 어저께 한 거죠. 어저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요. 사실 루시드나 리비안의 주가 상승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테슬라의 머스크 뭐 매각으로 인해서 아, 주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반사이익도 지금 많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멈추는 순간 이 부분들은 또 노말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루시드 올라가는 게 또 한 측면은 인프라 법안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뭐 네. 정부에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충전소 뭐 등등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뭐 70% 하락할 수 있는 비중 축소 의견에는 지금 꼭 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오늘의 시장의 양상도 그렇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오늘 반등세를 나타냈고 루시드와 리비안이 오늘은 급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좀 반대로 움직이는 네, 경향들이. 정확하게 네. 지적이십니다. 반대로 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와 이 반, 리비안, 루시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주가의 흐름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욱 군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마레찌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네.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